오늘의 이야기는 가을밤 하늘을 날아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 캄캄한 밤 민수는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휘깅 휘깅. 어, 도깨비가 날아다니는 소리인가 봐. 무섭다. 툭, 툭. 바스락, 바스락. 오, 어떡해. 도깨비가 나한테 다가오는 소리인가 봐. 아, 무서워. 귀뚤, 귀뚤. 으아, 도깨비가 숨쉬는 소린가? 어?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네. 도깨비가 쳐다보는 게 아닐까? 어, 무서워. 민수는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휘잉 휘잉. 서늘한 바람이 부는 소리였네요. 툭툭 바스락 바스락. 이것은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귀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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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뚤. 이것은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였네요. 환한 빛은 구름에서 나온 달빛이 비쳤던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낙엽을 타고 바람을 따라 밤하늘을 신나게 나는 꿈을 꾸었어요. 뚜!